문둥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의 폴 브랜드 박사는 현대의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인체의 통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통각 시스템, 아픔을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만 암입니다. 몇 달 못 살아.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평소에 아팠으면 그렇게 방치를 안 했겠죠. 아픈 감각이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새 병이 위중해지는 거죠. 이렇게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문둥병이란 한번 걸리면 손, 발 다 떨어져 나가고 눈도 멀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이 어딘가에 상처가 나게 되면 평소보다 10배가량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치료를 해서 나을 수가 있는데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세기로 상대방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들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세게 쥐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죠. 또 병을 딸 때도 우리는 이렇게 따보다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따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아픔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은 병을 딸 때도 뼈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피가 철철 나도 아프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세게 딴다는 겁니다. 물건을 들을 때도 우리는 너무 힘들면 내려놓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관절이 빠지도록 무거운 걸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팔이 문드러지는 거죠. 이건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고 아픈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코를 후린다고 할 때도 이 콧구멍과 이 손가락에 압력이 적당히 통제를 해줘서 살살 파야 되는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 손가락에 감각도 없죠. 콧구멍 감각도 없죠. 그래서 막 후벼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헐고 곰고 그래서 코가 고장이 나는 거라는 거지. 우리의 눈은 이 눈동자는 대기오염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깜빡거려가지고 이 눈물로 오염물질을 씻어내야 이 눈이 건강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자고 한참 두고 있으면 눈물이 쭈루루 흐르잖아요. 그죠? 그 눈물이 흘러서 이걸 씻어내야만 이 눈이 건강해지는 건데 아픈 감각이 없으니까 눈을 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동자에 오염물질이 계속 묻어서 이 눈이 곰고 그래서 결국은 장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안전하게 되는 것이지 이 아픔을 느끼는 통각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인체는 너무나 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니 그렇다면 꼭 아프게 만들어야 되나? 다른 신호체계가 있어서 우리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으면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기분 좋은 신호를 보내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만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무슨 신호가 올 것 같으면 그 전에 딱 꺼버린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아프게 만들어야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리가 오면 조심하게 되고 거기서 손을 뗀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몸에 통각,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너무 많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모든 곳이 아프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통각은 적당한 비율로 온몸에 분포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통각 시스템은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허리야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가, 하나님이 좀 안 아프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픈 게 좋은 겁니다. 그 아픈 거 몰랐으면 그 허리 벌써 못 씁니다. 다 망가졌어요. 이 아픔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팠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는 아느냐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동물의 세계를 보라고 하시면서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아느냐?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며 어떻게 성장하며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그들의 모양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는 어디서 왔는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너무너무 놀랍죠. 그 속에 들어있는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 속에 들어있는 그 이치도 다 알지 못하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네가 알 수 있겠냐? 그런 뜻이죠.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지혜를 부정합니다. 욥의 의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하여 한쪽으로는 욥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욥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겁니다. 욥아, 너는 아느냐? 모르지. 그러나 너는 몰라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아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100점짜리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정답을 원하고 있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77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수없이 너는 아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욥이 대답을 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속으로.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느냐고 계속 물을 때 여러분은 아무 대답도 안 한다, 그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정상이죠. 요게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은 반쪽이요.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야 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요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지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이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뭘 모를까요?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지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모르는 게 있죠.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교만해지고, 이걸 몰라서 낙심하고, 이걸 몰라서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 되느냐 하면은 이 지식은 바로 믿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대개 사람들의 지식은 믿음과 정반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뭐냐? 그러므로 나는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며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정답을 제가 쉬운 말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게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믿음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질문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해요. 여러분, 질문에도 종류가 있어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있고 알면서도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죄인을 향하여 취조하는 질문도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라고. 이걸 다른 말로는 국문이라고 말해요. 반역자들 앞에 놓고 왕이 친히 국문을 하잖아요. 그죠? 너 이런 잘못했지? 좋게 말할 때 빨리 대답하라. 이 국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40장은 하나님의 국문으로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욥의 잘못이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등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여러분, 욥의 잘못이 뭡니까? 네? 하나님께 트집 잡았네요. 그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을 했어요. 나는 잘못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질문하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의로운데 왜 보상해 주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트집 잡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짐승을 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만드시고 기르시고 돌보고 사랑하신다는 걸 그걸 통해 알게 된 거죠. 모든 만물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된 거죠. 인간을 위해 주신 동식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고 돌보고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돌보고 사랑하지 않겠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트집 잡던 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던 자가 이제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대답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4절 말씀의 대답을 셋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면은 나는 비천하오니. 이걸 영어로 말하면 I'm unworthy.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트집을 잡거나 하나님을 탓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집 잡거나 비난하려면 첫째는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비난할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아는 게 없어. 안다고 착각했을 뿐이지.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더 모르고 그런데도 아는 척을 했다는 거지. 불평할 자격도 없는 자, 하나님을 탓할 자격도 없는 자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저는 비천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해진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대답할 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옳으시고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모르고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알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런 이상 더 이상 무슨 트집을 잡고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죠. 이제는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래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안 할 말을 했고 큰 실수를 했고 너무도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회개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겠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욥은 자기의 결심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5절은 말이죠.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한번 말하였사오니 한 번이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 번만 탓하고 한 번만 트집 잡았어요? 살면서? 수도 없지. 예? 욥도 말입니다.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마음이 서운하고 분노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지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말았다니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지만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순간을 기다린 거거든요. 내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절대 겸손,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하나님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고 허리를 딱 묶고 내 앞에서 똑바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앞에서 얼버무리다가 뒤에 가서 꿍시렁거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제대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롭고 이로우냐? 정말이야? 하고 딴소리 못하게 쇠기를 콱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8절에서 욥의 생각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아주 자비로우세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봐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냐 그랬어.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했나요? 하나님 보고 악하다고 말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말이지, 너도 모르게 네가 의도한 것이 아닐지는 몰라도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공의를 부정하고 나를 악하다고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 아니야. 자기 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한 꼴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말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은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매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고난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뭐가 이루어진대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내가 무능해지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무기력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는 그럴 수가 있지만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을 하고 그랬어요. 왜? 내가 고난당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경험이 생기잖아요. 권위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내가 모든 걸 빼앗기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하여 내가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신령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자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난 중에 병들었기 때문에요. 할 일이 없어요. 너! 병들었기 때문에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실패한 자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옵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인데 같이 읽어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맨 먼저 뭐가 생기느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비우고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네가 그렇게 된 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분노를 내려놓고 교만을 부수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경험했잖아. 이걸 신학 용어로 말을 바꿀까요?
고난은 또 하나의 은사로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 은사가 뭐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되는 일이고 먼저는 질문자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트집 잡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탓했는데 이제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나에게는 은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그걸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포케, 아포케. 이건 판단 중지라는 헬라어 말인데 어거스틴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해가 안 되면 판단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믿고 달려가렵니다. 아멘. 이게 아포케라는 거예요. 근데 아포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리고 뭐 하냐? 시나리오를 쓰는 거지. 나름대로의 상상의 소설을 써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해할 만큼 이해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판단을 중지하라.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저는 그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끝! 그래야 된다. 사업이 부도가 난 남편에게 어떤 아내가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도가 나던 날, 당신은 속에서 불이 난 것처럼 찬바람 불어오는 베란다 문을 열고 깊어가는 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와 아이들은 공부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기도하면서 시리도록 아픈 가슴으로 밖에 서 있는 당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힘껏 날개를 펴세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세요. 당신은 우리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거나 힘들 때는 우리가 첫날 밤에 손잡고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일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를 말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아내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세요. 그 좋은 길 속에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아니면 맡기지 않고 여러분 힘으로 혼자 살아가든지, 그건 자기의 선택이요. 여러분, 진정한 질문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답변하는 자들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는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트집 잡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고난 중에 자기도 의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모르는 자인지, 내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제 다시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 관리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가라앉지 않고 변종이 생기며 또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교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마스크도 잘 끼고 방역수칙을 지켜가는데 오해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더욱 자기 관리 잘하고 교회들도 수칙을 최대한 잘 지켜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이 나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정부가 되지 않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진정한 방패이시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제 휘청거리는 이 나라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향한 기도가 다시 타오르게 해주시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정부가 결코 되지 않도록 주께서 꽉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많고 채권자의 마음, 분노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작은 문제에 붙들려서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집착하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능력과 사랑을 확인하며 내가 바로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욥의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